자, 아파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아까 이제 강남 3구 마용성 이제 이쪽 지역의 아파트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오르고, 그 외 지역은 좀 덜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또 하나 특이한 점이 고가 아파트, 또 새 아파트 위주로만 이렇게 사람들이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찾지만, 대부분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은 새 아파트 위주로, 그렇죠? 물론 고가 아파트는 아까 말한 대로 강남 3구와 이제 마용성에 주로 있으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바뀌지가 않나 봐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이제 아파트가 이제 주거의 참 뭐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재산 증식의 또 수단도 되죠. 그런데 결국 또 아파트를 예, 가장 선호하는 또 부인 여자 이제 않겠습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그 아파트가 살기를 좋아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살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그래서 아마 뭐 앞으로 가정의 주도권이 대부분 집을 선택하는 분들이 여성분이고 해서 그런 현상은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당분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보태서 그 아파트를 구매하는 매수자들의 그지 전에는 40대가 위주였습니다. 가장 많은 이제 지금은 그 30대로 넘어왔습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이제 그 아파트를 전체적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매수하는 매수자들의 그 포지션들이 나이 연령대가 40대가 가장 많았다면 이제는 그 30대로 좀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대들은 젊은 세대들이고 대부분이 신혼 방금 우리 그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신혼부부 나타 보니까 그 여자들 입장에서 특히 새 아파트에 대해 선호하는 것이 가장 강하죠. 그래서 투자적 개념으로 봐서도 구축 아파트는 물론 아주 좀 아주 오래 돼가지고 아주 재건축을 바라본다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뭐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공인중개사분들은 그러면 이제 새 아파트다 그러면은, 이 몇 년 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 기준으로 삼아요? 보통 이제 가장 뭐,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것이 가장 좋아, 분양 잘 좋아할 거고. 아무도 안 산. 그런 것들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입주 시장에 가장 밀리고, 분양 시장에 밀리는 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 같고요. 그리고 보통 한 뭐 3, 4년, 4, 5년 정도까지는 그 새 아파트로 본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이제 그, 분양하는 그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곳, 목 좋은 곳, 이제 강남 3구 마용성 뿐만 아니라 역세권이라든지 뭐 초품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곳에는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몇백 대 1이 막 나오더라고요. 과천도 그렇고. 서울에 지금 상반기에 뭐 지금 6개 단지인가요? 분양을 했는데 지금 평균 경쟁률 1순위에서 100대 1이 100대 1이 넘어가요. 그리고 저 광진하고 서초 거기는 400대 1. 그렇죠. 이제 아파트 가격을 회복기에는 청약만큼 신축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큰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광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이제 당첨된 사람인데 청약 가점이 84점 만점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30대가 될 수가 없죠. 30대가 어떻게 청약 가점 만점을 받습니까? 그분이 이제 한 50대 넘은 것 같아요. 6가구, 부양가족 6가구에 한 번도 이제 청약을, 청약 통장을 써본 적도 없는 분이 84점짜리를 들고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한강 뷰가 보이는 광진구에 좋은 아파트에 분양됐다는 얘기, 당첨이 됐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근데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이제 말씀하신 신혼부부라든지 30대한테는 되게 꿈 같은 얘기잖아요. 청약가점으로 당첨되게.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청년이나 뭐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어떤 대출 지원,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점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또 위치가 좋고 가격이 좋은 데는 뭐 아무래도 청년들이 청약 가점으로 아직은 뭐 모르겠지만 뭐 쉽지가 않죠.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게 새 아파트는 사고 싶은데 청약 가점은 안 돼.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신혼부부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전자든가 청년중들의 그 분양하는 부분이라든가 훨씬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되지 않겠나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특히나 근데 문제는 청년들이 또 그 갭투자를 가장 많이 한 그 젊은층이 갭투자를 가장 많이 자기 하는 돈 없으면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갭투자하는 것이 가장 많은 층이 또 또 20대, 30대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자꾸 이제 그 책 아파트 또 투자의 개념으로 자꾸 거주의 개념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자꾸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개선이 돼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어떻게 막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예. 어떻게든 내 제가 재산을 빨리 이제 조기 돈을 많이 모아서 조기 은퇴 파이어족이라 예. 그러려면 부동산이 최고다. 예. 갭 투자가 위험하다는 거 알지만 그것만큼 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어떻게 눌러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쫄딱 망해봐야지 정말. 청년들도 이제 특별 공급이 있죠 있는데 예. 특별 공급 대상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뭐 경제력이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연봉 예, 소득 예, 예, 많이 좀 완화는 됐어요. 뭐 신혼부부 예, 같은 경우 이제 가구 소득으로 하니까 이제 부부 합산으로 네, 네, 해서 많이 완화돼도 뭐 1억이 넘어가도 진짜 이런 좋은 지역에 예, 사기는 이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집값은 올라가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하니까 갭 투자라도 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 그 뭐라 청년들 루저? 뭐 루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루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이게 정말 부동산이 다시 추세적인 상승기로 접어든 거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뭐 이렇게 갑론을 막 논란이 달고 정부의 생각과 또 시장의 생각도 좀 다른데 어쨌든. 국토부 장관은 추세적 상승기에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집값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정부가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저기도 뭐 더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회장님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고 네. 되게 그러나 일부 지역 아까 말한 대로 강남상가 마용성 쪽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네. 조급함은 생겨요. 뭐 네. 자꾸 이제 그쪽에 영원히 못 들어갈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전략을 갖고선 임해야 될 것인가?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또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가격 지수라든지 또 매수 심리, 매도 심리를 조사하는 매매 수급 지수로 보면 확실히 변화가 있는 거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지금 우리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월 5천 건까지 올라왔거든요. 원래 2천 건에서 지금 3월 때 3천, 지금 5천. 이게 연평균이 한 6천 건이 이제 연평균입니다. 오. 6천 건이 이제 넘어서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복기가 확실히 왔다고 볼 수 있고 아마 그걸로 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힘겨루기가 아마 좀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PF, 뭐 예. 브릿지, 그다음에 미국, 가계대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주시에서 시장을 좀 살펴보고 시장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협회장님 계시지만 1선에 있는 중개업소들이 가장 빠릅니다. 거기서 뭐 조사를 해서 부동산을 해서 발표를 하고 다 하는 거니까 또 신고되는 것도 한 달이라는 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1선에 있는 중개업소에 자주 관심 있는 집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뭐 있다면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시점은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오신 분은 이 회장인데 공인중개사를 자주 찾아가라 그런 말씀 주시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판단하기가 개인이 네, 이제. 개인이 어떤 정보의 제한성도 있고 맞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집을 사는 게 적기라고 보세요? 실수요자라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청약 받으면 가장 좋고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청약받으면 좋고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매수를 검토할 하여튼 검토할 시점은 됐다 된 것 같습니다. 지수로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씀은 지금 사도 앞으로 네. 떨어질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인 거죠. 아니 이거는 뭐 또 다른 금융위기 올 수도 있고. 아 물론 그렇죠. 아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출마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는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당연히. 이제 우리 통계적인 지수를 뭐 그래서 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관심 있게 하여튼 지켜봐야 될 시점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네, 제가 좀 더 말씀 드려볼게요. 공인중개사에 예. 예. 물어보라고 협수장님한테 물어봐요. 5월 달에 이제 한국에 주사한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가 5월 달에 100이었는데 6월 달에 108로 됐거든요. 100이 넘어지면 이제 상승세에 있다라고.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난달에 거래가 5,182건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실질적으로 5천 건을 넘은 건 2021년 8월 달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저점은 찍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은 거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택은 금리하고 가장 그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라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동결 내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그 담보대출에 대한 것이 3.5% 정도까지 지금 이미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부 내기긴 하지만 그런 걸 놓고 봐도 전에 뭐 4.5% 한 5.5%까지 가까이 가던 것이 3.5%까지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또 떨어 좀 더 앞으로는 좀 더 계속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같이 연결된다 한다 그러면 이제 저점은 좀 지나지 않았는가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우리 황혁근 말씀하셨듯이 정말 자기 관심 지역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자주 바라보면서 매수 실질적인 매수를 하시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바라보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뭐 네. 오늘이 최저다. 네. 내일은 또 오른다 하니까 네. 오늘이 가장 쌀 때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쩌면 그 시기가 이제 됐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이 집을 실수요자라면 집을 사야 될 적기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사야 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마음 같아서야 강남 사고 말고 싶은데 뭐 네. 그럴 능력이 되는 분들 가서 사시고 그렇죠. 네. 뭐 한 15억, 20억 하는 집 사시고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사실은 그런 말씀 드리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강남이나 강남 상구나 마용성을 가지 않을 바에는 사실은 이제 잠실 가요. 잠실 뭐 기사 서울 아니 서울도 마용성 성파 좋습니다. 조금씩 이제 자기의 생활 패턴을 맞추는 게 가장 좋다라고 아, 직장 예 맞습니다 직장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지역을 바라보는 것이 낫지 사실은 저는 그 마용성이나 그런 데를 그냥 강남이라든가 그쪽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 패턴에 맞춰서 지금 바로 관심 있게 보고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원론적이에요. 내가 생활하기 편한 곳에 내 집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치? 생활하기 편한 곳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게 맞지 물론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도 이제 집들을 이제 구매하다 보니까 자꾸 더 오를 지역만 바라보는 것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전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활하기 편한 곳이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예. 내가 생활하기 편한 곳에 내 집이 있으면 뭐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막
한 출퇴근하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걸리고 진짜 이 집 밖에 나가는 게 막 무서운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근데 서울에 이제 직장을 두고 있고 이제 젊은 저기 직장인들은 뭐 굉장히 경기도권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뭐 그분들이 경기도가 좋아서 아니 이런 말하면 또 경기도지사 김동현 씨 경기도가 좋아서 가는 분들도 있고 공기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통이 편리하니까 경기도 가서 사는 분도 있지만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서울에서 밀려나가지고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서울까지 뭐 진짜 뭐 뭐라 그럽니까 그 뭐 광역버스 막 그런 되게 막 꽉꽉 막히는 이제 그렇게 해서 힘들게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죠 뭐. 거기라도 그러면 이제 집을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구하신 거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뭐 GTX라든지 광역교통망을 잘 살펴보고 뭐 구입을 한다면 뭐 그 시점에서 또 가격이 좀 오를 수 있고 하니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네네. 지금 GTX와 GTX가 이제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이 이제 가는 그런 집 고르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서울 지역에서도 마용성이나 강남 3구를 빼고 뭐 좀 눈여겨 볼 만한 지역, 좀 관심이 갈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꼽아야 돼요? 뭐 사실은 지금 여의도도 굉장히 뭐 핫하지 않습니까? 영등포구도 여의도는 아주 핫한 지역일 거고요. 뭐 서울시장도 그쪽을 많이 좀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구상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강남 3구와 마용성에 연접해 있는 뭐 송파, 강동, 뭐 관악이 쪽 뭐 이쪽이 주변 쪽이 아무래도 조금씩 더 확산돼 가격이 계속해서 회복돼서 추세가 오른다면 그쪽부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런 쪽에 내 집 마련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 보시는군요. 예. 우리 회장님은 저는 그 부분은 좀 대답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희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다 있고.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분들이 회장님한테 막 원성을 왜 나가가지고 특정 지역만 띄워주냐를. 예. 아니, 뭐, 그것도 있고,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지역이, 이 지역이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너무나 공개적인 자리고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조심. 협회장 선거가 오래 있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요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 말씀 아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좀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이제 지방으로 가면은 좀 얘기는 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방은 인구 소멸과 맞물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뭐 어떠한 뭐 지역의 서울의 주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지역 혁신도시를 만든다 그러고 뭘 아무리 그냥 백약이 무효해. 뭐 지방대 의대를 더 확대하겠다. 뭐 저기 뽑는 저기 지방 출신 인재를 더 뽑도록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오려고 지방은 소멸돼가고 있고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앵커님 말씀대로 뭐 그렇게 기대하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광역 단체장들이 뭐 서로 합치셔서 울트라 도시를 만들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여건을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특정 지역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방도 이번에 뭐 대구 수성구도 지금 미분양 무덤이라고 했는데 범어동인가요? 거기 한 10m대1로 1순위 청약이 다 됐거든요. 그래요? 미분양 분위기도 사라졌고요.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직도 많지만 그래서 지역도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여건과 그 지역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은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으로는 차별적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물론 뭐 대체적으로는 수도권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상승하겠지만 지역도 뭐 한참 또 뭐 공급을 안 하다 보면 또 뭐 그런 또 가격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지켜보고 지역의 개발 뭐 여러 가지 비전을 살펴보면서 뭐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오히려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전반적으로 그 봤을 때 이제 그 광역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정세 적고 들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쭉 봤었을 때. 그리고 미분양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 경향도 좀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대로 분양, 신규 분양했을 때 완판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시작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자 금리가 일정 부분 좀 떨어진 상황이 있고, 그래서,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이제 좀 살아날 기미가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규모 소도시들,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 소도시들이 조금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걱정되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예. 아니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또 이회장님이 또 선거 활동하러 가셔야 돼요. 뭐 지방에 급히 또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된다래요. 공항으로 가셔야 된다래서 제가 아니, 선거 활동은 아닙니다. 활동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아이고 뭐 전세사기 얘기도 있고 네. 좀 시간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네. 다시 모시고 네. 조금 더 자세한 꿀팁이 되는 네. 여러 가지 부동산 뭐. 이제 인정해야 돼. 집은 사는 곳도 되지만 우리가 네.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서도 네. 매력적인 네.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까지 좀 세부적으로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